구글이 분석을 해서 모발 상태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주게 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탈모 상태를 약을 계속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찍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프로페시아 알약 아시죠? 제일 유명한 원조 탈모약이죠. 프로페시아를 사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는데 마이 프로페시아라는 앱이고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애플스토어에서 검색해봐도 이 앱은 나오지는 않고 프로페시아를 사시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바코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이제 접속을 해서 그걸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 앱이 뭐냐면 자기 머리 상태를 기록해 줄 수 있게 하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달마다 뭐 주마다도 기록할 수 있고요. 자기 머리 상태를 윗머리, 앞머리 그리고 양측면을 찍어서 이거를 구글이 분석을 해서 모발 상태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주게 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탈모 상태를 약을 계속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찍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프로페시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앱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약을 사는 것만큼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아요. 3개월짜리 사면 3개월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프로페시아 보면은 여기 로트 넘버를 여기 지금 회원 가입하는 데다가 제게 038722 하고 인증 누르면 6개월마다 처방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입력하는 게 나와요. 진호 김 넣고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 010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 복용 시작일 14세 이상 뭐 이런 거 동의할 거 동의하고 계속하기 됐어. 그리고 첫 번째 기록을 남겨주세요. 오케이 하면 윗면부터 윗면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하는데 어떻게 촬영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완료. 오케이 확인하고 정수리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정면 찍고 필요한 영역은 완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왼쪽 라인이 나오게 헤어밴드 같은 걸 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헤어밴드를 하고 손으로 잡든가 측면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찍고 하고 기록하기 나의 기록 이렇게 보면 되죠. 홈에 가서 알람 설정이 있네요. 플러스를 누르면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약 복용하기, 날짜 선택하기, 그다음에 시간 선택하기, 매일 몇 시에 먹을까, 9시에 먹겠다 하면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건 매일 먹는 거니까 매일 저장해 놓으면 됐고 그리고 모발 촬영은 역시 플러스 누르고 날짜 선택하기 오늘 했고 그리고 시간은 이것도 9시 할까 하고 이거는 매달 혹은 매주나 뭐 그것도 하게 해도 되겠어요. 매달 한 번 정도 찍으면 되죠. 사진은 오케이. 물론 병원 와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뭐 저희 병원 프로그램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현미경에 두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스캐너들을 사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볼 수는 있지만 매번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 앱을 잘 사용하면 자기 탈모 상태를 그걸 자기가 비교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병원 와서 내가 한 달 전에 이랬다 의사한테 보여주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남겨놓으면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이런 변화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